네,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 생활, 자취생, 자취 요리를 맡은 남자, 집학 셰프 박경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남자들이 자취를 하다 보면은 밥을 잘 못 해 먹죠. 항상 퇴근하고 늦게 오면은 지친 몸 이끌고 샤워하고 하면은 밤 12시입니다. 그때 야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번 요리는 제가 감자와 치즈를 이용한 그라탕을 했는데 이번 요리는 좀 밥도 되면서 그리고 소주 안주? 예, 소주 안주라고 하면 정말 딱 알맞겠네요. 그런 찌개를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요리의 제목은 고추장찌개입니다. 먼저 일단 양파 너무 큼직하지 않게 딱 한입 크기로 딱 잘라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한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양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박. 호박은 개인적으로 저는 호박을 되게 좋아해요. 볶아도 먹고 찌개도 해 먹고 그래가지고 호박의 단맛이 너무 좋아서 저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아니면 볶아 먹을 때도 많이 씁니다.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호박을 반을 잘라주시고요. 반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큼직하게. 왜냐하면 찌개에 들어가는 호박들은 나중에 이제 숨이 죽어서 거의 뭐 작게 자르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당근. 당근을 넣으면 색감도 이쁘고 맛도 영양소도 좋고. 우리 자취하시는 분들 건강 생각해서 야채 많이 먹어야겠죠? 두부는, 많이들 보시는 정사각형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큰 사각형 이렇게 약간 좀 두께감이 있죠. 저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약간 두부가 찌개를 먹은 그 두부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맛있고 뭔가 이게 쩔어있는 두부라고 해야 되나? 삼겹살은 가끔 친구들하고 삼겹살 구워먹다가 좀 남아요. 냉동에서 꺼내서 굳이 해동 안 시키셔도 돼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듬성듬성. 개인적으로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기가 작으면 좀 화가 나요. 전 고기가 커야 맛있지 고기가 작으면 이게 고기인가 싶을 정도로 고기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작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자도 이렇게 그냥 대충 듬성듬성 안 이뻐도 돼요. 못난이 감자가 맛있죠. 감자도 듬성듬성 썰어주시고요. 저희가 찌개 이름이 고추장찌개잖아요. 고추장찌개에 필요한 재료 바로 요 고추장. 다들 고추장만 넣고 고추장찌개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꿀팁을 드립니다. 된장. 이 된장이 고추장의 2% 정도 부족함을 잡아줘요. 이런 말이 있죠. 장으로 만든 음식은 장으로 끝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고추장과 된장을 비율을 섞어서 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릇 냄비를 예열을 해주신 다음에 자 기름을 조금만 두를게요. 재질을 넣고 다 넣습니다. 네, 다 넣어요. 처음부터 고기를 100% 익힐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40-50%만 네. 딱 봤을 때 피키가 살짝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육처럼 네, 고정됐다 그러면은 그때 다른 야채를 넣고 같이 또 볶아주시면 돼요. 양파. 양파도 안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막 센 불 아닌 이상 바닥이 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익다 보면은 벌써 여기 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이 네, 물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때 감자를 지금 저희가 볶을 건데 감자가 제일 늦게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넣고 어느 정도 볶아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감자까지 볶아주셨으면은 준비한 물을 좀 넣을게요. 물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야채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싱거워져 버려요. 그래서 찌개 끓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간이 안 맞다, 뭐 싱겁다, 너무 맹탕이다는 게 물 조절을 실패하셔서 그런 건데 물을 처음부터 적게 넣으시고 간을 맞춰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 요리를 해 먹기도 귀찮고 그냥 뭐 사 먹기도 돈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간단한 찌개 하나라도 알면은 한 2, 3일은 두고 드시면서
햇반 사서 렌즈에 돌려서 찌개랑 먹고, 또 소주 생각나면 냉장고에 소주 하나 꺼내서 찌개랑 하나 또 떠먹고, 그렇게 아주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찌개니까 이런 거 하나쯤 귀찮으셔도 해서 먹고 또 보관하시고. 고추장은 저희가 지금 밥숟가락, 저희가 먹는 일반 숟가락으로 세 스푼을 가득 퍼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확실히 실패할 수 없는 요리이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도 요거 하나면 아주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 그리고 된장. 자, 미리 준비된 된장을 한 숟갈만. 된장 많이 들어가면 되게 짜요. 그래가지고 된장을 한 숟갈만 일단 좀 넣을게요. 고추장과 된장이 잘 풀렸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건더기가 올라옵니다. 야채도 아닌 고기도 아닌 이건 무엇인가? 된장이죠. 된장을 한 움큼 씹었을 때 그 느낌은 참, 아, 내가 했는데 뭐라 말도 못하겠고. 네. 남은 야채가 호박. 아까 말씀드렸죠? 호박은 처음부터 넣으면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날 쯤에 호박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당근도 어차피 작게 잘랐으니까 좀 늦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부. 두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두부를 진짜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 생두부를 그 어린 나이에 밥모를 먹고 밥모를 갖다 드렸어요. 예, 호질랑이 맞았죠. 예, 빗자루로 그때 엄청 맞았죠. 그런 기억으로 저는 두부를 되게 많이 넣습니다. 남은 양파. 저는 양파를 두 번 넣어요. 처음에 볶을 때 그 단맛과 물 때문에 좀 넣고요. 나중에 아삭함, 야채의 아삭함 때문에 양파를 좀 뒤늦게 좀 더 넣어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넣거든요, 저는. 아, 지금 비주얼이 벌써 난리 나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은 야, 밤이 외롭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활용 중점으로 고춧가루를 좀 올려줄게요. 난 칼칼한 게 좋다. 많이 드셔도 됩니다. 실례로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면은 냉장고를 항상 털어요. 터는데 먹을 게 없다, 뭐 야채밖에 없다, 뭐 냉장고에서 털어서 만든 게 이 고추장찌개인데, 아, 친구들이 먹고 엄지척을 그냥, 엄지 엄청 난발했습니다 그때. 그만큼 실패 확률이 적은 요리. 우리 자취생들은 실패 확률이 적은 요리, 가성비 좋은 요리 꼭 필요한 거죠 아마. 우리 또 자취하시는 분들은 한 끼를 먹어도 품격 있게. 식사에 품격을 넣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넣은 고추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